숙을 잡아놨잖아요.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뭐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움직여야 되니까 네. 아이를 좀 봐주라 그러면은 친구한테 가겠어요? 애기 보겠어요? 애기 볼 수밖에 없어요. 그렇죠? 다 마찬가지예요.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, 나 오늘 저 우리 애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나가니까 니네들 그냥 만나서 놀아. 그럼 난 못 나가. 애기 봐야지. 그러면은 아 그래 봐야지.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기를 네. 보다가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겼다. 이거는 진짜 경기가 날 지경이에요. 그러니까는 친구 모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시간을 뺏기는 거잖아요. 근데 그걸 뺏겼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. 근데 그게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친구들이 예, 너 이번에도 못 나오지 이러는 거예요. 그런 말은 진짜. 그러면 진짜 어머 이거 나 뭐 하는 거지?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관계가 끊기는 거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요새는 애 없고 개 모임 나오는 분은 개 모임계의 왕따예요. 이게 완전히 핏줄이 수갑이고 핏줄이 족쇄가 돼가지고 사실 애 보면서 어떤 개 모임 간다 여행 간다 이번 생에 이건 다 끝난 거예요. 다음 생에나 가능할라나 어쩔라나 모르겠어요. 이제 좀 이제 애 다 키워가지고 여행 가야 되겠다 하면 어떡해. 온 몸이 다 고장이 나가지고 걷지도 못해 어디 가서 뭐 먹지도 못해 힘들어가지고 땀 삘삘 흘리다가 거기서 이제 기절해가지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잖아요. 사실 우리가 육아를 한다는 건 뭐냐면 청춘의 집을 남은 집을 다 짜가지고 아이에게 주는 거거든요.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내가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아이들이지만 요 친구들이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내 피를 내고 청춘을 내고 한 걸 알아주면 또 고마워요. 나중에 이제 애들 좀 크잖아요. 할머니는 왜 여행 안 갔어? 너 때문에 못 갔다. 얘기도 못 해요. 아니 보상 받으려고 저기 손주 봐줘요? 아니 그건 아니죠. 그런 거 아니 뭐 그건 아니지만 아니 저기 뭐 서운준 씨 뭐 친구들한테 뭐 무시당한다고 그러는데 아 무시당하는 아니 그렇게 않았어요? 질문하는 사람들을 손주 있어요? 없을 있죠. 걸? 아 있어요. 그게 있어요. 부러워서 그러는 거야. 손주 가진 사람을 부러워서 그러는 거라고. 그리고 또 무슨 뭐 나가 저 여과를 뭐 뺏겼다? 손주 키우는 것 같은 그런 사치스러운 여가가 어딨어. 나는 그거 굉장히 사치스럽다고 손주 생각해. 손주 돌보는 것도 여가가 될 수 있다. 양택종 선생님이 개를 안 하셔서 그래요. 개 모임이 없어서. 개를 왜 해? 이게 이 여성들도. 할 일이 없어 개를 하고 앉았대. 아니 사실 할아버지 입장하고 할머니 입장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.